시각장애인 못지않게 지체 장애인들도 외출은 그야말로 고난입니다. 특히 대중교통도 장애인들에겐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김재하 기자가 동행 취재했습니다. 뇌병변 장애를 갖고 있는 윤정표 씨. 출근을 위해 매일같이 대중교통을 이용해야 하지만 애로사항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저상버스가 올 때까지 기다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역시 타야 하는 54번이지만 저상버스가 아니기에 떠나보냅니다. 광주시는 2024년까지 모든 시내 버스를 100% 저상버스화 시킨다고 밝혔지만 지금 당장이 불편한 상황입니다. 저상버스에서 발판이 나오고 휠체어를 고정시켜야 하기 때문에 승하차 시간도 비장애인에 비해 몇 배는 걸립니다. 기다리는 동안 승객들은 화가 날 법도 했지만 성숙한 시민 의식을 보여줬습니다. 뇌성마비 장애 아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좀 우리 시민들이 좀 불편하더라도 좀 이해를 많이 해주고 배려를 해주고. 버스에서 내리고 환승을 위해 지하철역까지 가는 길은 위험천만합니다. 실제로 좁은 인도에 이렇게 물건이 적재되어 있는 경우에 휠체어를 탄 장애인들은 위험하게 도로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뿐만 아니라 정비가 안된 인도는 오히려 휠체어가 넘어질 우려가 있어 차도로 가는 게 편하다고 합니다. 지하철에서도 문제점은 여지없이 드러났습니다. 휠체어 이용 공간이 있지만 지체 장애인들은 혼자 휠체어를 고정할 수 없기 때문에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휠체어 이용 공간이 유명무실한 상태. 하차 시에도 문제점이 있습니다. 스크린 도어가 너무 빨리 닫힌다는 것. 운동 능력이 떨어지는 지체 장애인들을 위해 여유가 필요합니다. 반듯하기가 너무 위험하고. 누군가에겐 일상인 대중교통 이용, 장애인들에겐 그 일상이 부럽기만 합니다. 장애인들도 편하고 안전한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사회가 돼야 합니다. CNB 뉴스 김재화입니다.